날이 굉장히 더운데요. 하나님 아시고 또 이렇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찬양 예배 때 제가 모퉁이 똘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하여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또 그 선교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이 7살 되었을 때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7살짜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두 번 읽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이제 성경을 두 번 읽었으니까 이제 숙제를 해야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가라. 이 목사님 7살짜리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니까 거기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딘 줄 아느냐? 그럼 7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몽고와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란다. 195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전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된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라 이 말하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 말하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거라 이 말하고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된다 이 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땅끝인 이 네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묘막측한 섭리 방법으로 1967년도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7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땅끝인 네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공산주의 서슬이 10%던 70년대, 80년대에도 이 목사님은 일을 계속했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 공산권 국가에 성경을 반입하는 그런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무게로만 해도 성경 1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게 100톤의 성경이면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성경은 뭐의 신약 성경만 있든지 쪽복음이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게 100톤이면 적어도 수십만 권이 넘는 성경이 지금 3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에 비밀리에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성경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그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일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이 간증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름을 얼마든지 밝힐 수가 있습니다. 1953년도 6.25가 끝나고 휴전이 되자마자 이 목사님은 19명의 성도와 함께 평안남도 곡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산속에 땅굴을 파고 거기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장 19년 동안 땅속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19일도 아니고 19달도 아니고 19년 동안을 땅속에서 생활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낮에는 그 굴 속에 숨어있고 밤에는 나와서 나뭇잎, 풀잎을 뜯어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19년을 거기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1972년 어느 날 김일성이 비행기 공포증으로 비행기를 안 타고 자동차를 타고 지방시찰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 전용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우도자로 그 산을 파헤쳐 길을 만들 때 이 불우도자가 그 굴을 파헤치는 바람에 거기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다 붙들려 나왔죠. 붙들려 나왔을 땐 이분들은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19년 동안 거의 햇빛이 없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굴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 나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햇볕을 거의 못
보지 못하고 19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땅굴 속에서 굴 속에서 꺼내냈을 때는 20명 전부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9년 동안 아이가 둘이 태어나서 13살, 14살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들은 그 자리에서 이 13살, 14살짜리 두 아이를 부모와 그 목사님 공론 앞에서 목을 메어 죽이고 18명의 성도를 모두 옷을 벗긴 다음에 불도저 밑에 한 사람씩 뉘어가지고 깔아서 그 18명을 전부 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8명이 그 불도저 밑에 깔려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여러분, 지금 불도저 밑에 깔려 죽어가고 있어요. 불도저 밑에 깔려 죽어가면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사실이 어머니 마음입니까? 아,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야. 북한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신앙의 맥을 지켜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아니,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19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그대로 버려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와닿습니까? 이러한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나 거부 반응이 생긴다면 아직도 그 믿음은 더 자라야 합니다. 아직도 그 믿음은 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의 불모지였던 북한 땅에도 신앙의 맥을 50년 동안 이어오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와 부딪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날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의 60층짜리 호텔, 고려 호텔 앞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이 손을 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꽉 붙들고 한동안 놓지 않대요. 그러면서 말은 못하고 이 악수를 해서 이 청년이 손가락으로 이 목사님이 손바닥에다 무엇인가 글씨를 쓰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글씨인가 하고 가만히 감박을 느껴보니까 바로 그 손바닥에다 십자가를 그리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악수하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목사님이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다.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청년과 길을 가면서 북한에서는 서서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쭉 걸어가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큰일 나죠. 이게 오늘 북한의 현실입니다. 몇 번 만나서 교제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이 대답이 너무나도 가슴 울리는 대답이었어요. 아마 이것이 지금 북한에 숨어서 신앙의 맥을 지켜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답일 줄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13살까지 학교를 다닌 후에 그 후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당광에 가서도 일해보고, 돌도 날라보고요, 노동도 해보고, 공장에도 다녀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매일 매일 그 조그만 월급을 받으면요, 선생님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신 줄 알고 제가 십일조를 꼭 떼어서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모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십일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요. 이 십일조를 드릴 교회가 없어요. 나는 내 것의 열에 하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적은 월급에서 십수년 동안 십일조를 떼어서 지금까지 모아왔는데 선생님 이 십일조를 갖다 바칠 교회가 없습니다. 제게 있어서 첫 번째 소원이라면 이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이 북녘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생님 저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 한 권만 가졌으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복음을 영접한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망명을 하겠느냐? 내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청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망명을 해서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못합니까? 나 혼자 잘 살지는 모르지만 바로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영혼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선생님, 저는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한결같은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귀한 교훈을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50년 동안 땅속에 숨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그 신앙 하나를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발각되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일생과 생명을 복음에 예수에 걸고 한쪽에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가 공산당의 눈을 피해가며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때 당신들은 미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생명을 걸고 내가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 때 당신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거기 어떤 대답을 합니까? 거기 대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킬 때 당신들은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생명, 일생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들 때문에 지금 악의 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한쪽에서는 결국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신앙 때문에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이 포기한 그 다른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을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구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는가? 선과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선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을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악을 미워해야만 내가 선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동차 문을 열어야만 내가 그 자동차에 탈 수 있듯이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선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난 악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난 그래도 나대로 참 선하게 살려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선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만이 선에 속해 있는 것이지 악을 봐도 죄를 봐도 마음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보고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아도 악을 볼 때는 내 마음이 아파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파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선을 보아야 선의 귀함을 알 수 있고 선을 통해서 악을 보아야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울처럼 바로 보는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 거기서는 신앙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를 말할 때는 상대방을 말할 때는 참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는 나는 개성이 강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할 때는 저 사람 참 낭비 사치가 심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통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말할 때는 아,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참 신중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말할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말할 때는 나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거기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습니까? 내가 내 몸을 처걱정케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러면 빨갛게 화를 내죠. 그렇죠? 당신 참 교만해 이러면 화를 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화를 내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누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왜 사실을 얘기하는데 빨갛게 화를 냅니까? 아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악을 먼저 미워할 수 있어야 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악을 볼 때는 나를 먼저 보고 선을 볼 때는 이웃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10절에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였는가?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였는가?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것만큼도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받은 것만큼도 못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금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받은 것만큼 주는 사람이 있어요. 10개 받았으면 딱 10개 주는 사람.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받은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람,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물질이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물질은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야 거기 물질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꾸 이걸 바꿔서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요새 사람들이 그 물질 문명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받은 것이 없어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80년대 말에 한국에서 한창 주식 투자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을 사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봉급쟁이들은 월급 타기만 하면 전부 다 갖다 주식을 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주식에 헌금을 투자하는 교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주식에 들끓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가정이 깨지고 서로 이혼하고 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주식을 자기 돈을 얼마 투자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신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나 떨어졌나. 주가가 올랐으면 좋아하죠. 떨어졌으면 막 심각하게.
우리 친구들도 그때 보니까 앉으면 맨날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 야, 너 어디 거 샀어?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 했으니까 내가 몇 주 샀으니까 얼마 남았어? 자기 돈을 좀 맡겨놨다고 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죠. 그죠? 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돈이 좀 가 있다고 해서 자기 전 24시간 생각이 거기다 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여러분이 일생을 맡긴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맡긴 곳이 가정이에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맡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 그 가정과 교회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은 내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더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함께해야 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이조는 유교 때문에 망했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 서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유교의 잔재입니다. 유교가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좋은 영향도 많이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솔직히 더 많이 한국 사회에 뿌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서열의식이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당연히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원리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수직 원리, 성경의 원리는 수평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윤리는 수평 윤리지만 똑같은 수평 산성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평 윤리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쌍방적인 윤리. 이게 수평 윤리입니다. 거기서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하고는 수평 윤리, 수평 윤리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교회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주식에 들끓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가정이 깨지고 서로 이혼하고 뭐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주식에 자기 돈을 얼마 투자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신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나 떨어졌나. 주가가 올랐으면 좋아하죠. 떨어졌으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친구들도 그때 보니까 앉으면 맨날 주식 얘기만 하더라고. 야, 너 어디 거 샀어?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 했으니까 내가 몇 주 샀으니까 얼마 남았어? 자기 돈을 좀 맡겨놨다고 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죠. 그죠? 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돈이 좀 가 있다고 해서 자기 전 24시간 생각이 거기다 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여러분이 일생을 맡긴 곳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맡긴 곳이 가정이에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맡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 그 가정과 교회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은 내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더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함께해야 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했고 이조는 유교 때문에 망했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희로에 서 있다 이런 말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분 서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열의식이 이게 유교의 잔재입니다. 유교가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좋은 역량도 많이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좋은 역량보다는 나쁜 역량을 솔직히 더 많이 한국 사회에 뿌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열의식이라는 아랫사람이 당연히 윗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원리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수직 원리예요. 성경 원리, 수평 원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윤리는 수평 윤리지만 똑같은 수평 선성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평 윤리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섬기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대명들이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쌍방적인 윤리. 이게 수평 윤리입니다. 거기서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하고는 수평 윤리, 수평 윤리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수직윤리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 예수님이 우리 중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수평선상에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평선상. 우리가 우리의 윤리대로, 수직윤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발을 씻게 드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동양윤리와 기독교윤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윤리도 우리 기독교윤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를 다 합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우리 기독교윤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아,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섬겨라.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숨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싶어서 27년 동안 다락에 숨어서 몸을 뒤틀어가면서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까?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찬송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까?
한쪽에서는 남의 눈을 피해가며 십일조를 모았지만 그것이 드릴 교회가 없어서 못 드린다고 안타까워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한쪽에서는 성경을 한 권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망명해버리면 내 주위의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 땅 북한으로 다시 들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결단 없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지구의 사각지대에서는 정말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어요. 지금도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들이 포기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 들고 일생을 걸어간다면, 일생을 거기에 건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이냐. 우리 시간을,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일생을 거십시오. 영혼의 일생을 거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여러분 일생을 걸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한번 언제 말씀드린 게 목요 찬양 집회 때 말씀드린 게 LA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밤낮 일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빈손으로 왔는데 몇 년 만에 100만 불 벌었어요. 청소로 했어요. 청소 이게 빌딩 몇 개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멕시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 뛰잖아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건강이 최고지. 그러니까 이제 좀 100만 불 그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좀 쉬어 하니까 이 사람이 아유 내가 이제 한 100만 불 벌었습니다. 100만 불 더해서 딱 200만 불만 벌어놓고 그때는 나도 골프도 치고 좀 하겠어. 때는 늦었죠. 맞아요. 권사님 아세요? 때는 늦었죠. 200만 불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밤낮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쓰러졌어요.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이 병원에 딱 가보니까 병원 간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빌딩업 다 정리했죠. 남편 죽으니까 생명보험 탔죠. 그동안 모아놓은 것 있죠. 수백만 불 가지고 한국 나갔어요. 지금 자가용 몇 개 물리고 잘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모아놓은 것은 내가 아닙니다. 쓴 것이 내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모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으시지만 모으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모으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관.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에 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교회에 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에 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이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싸워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무엇이냐? 영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교회에 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안다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관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무엇이냐는 거죠. 남편에 대한 관이 있어야 되고, 부인에 대한 관이 있고, 자기 자녀에 대한 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냐. 여러분, 이런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게 정리될 그때까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완전히 바꾸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지금 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정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의 하나 만의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이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우리 일생과 우리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이 귀한 삶을,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삶을 정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을 살겠습니까? 만년을 살겠습니까?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연한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우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